오케이. 리더스뱅크 4-04 문자 밑에 해석을 쓰세요. 먼저 끊을키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During exam periods. During 어떤 것 이런 거 뭐, exam periods. period 하면은 기간이란 뜻이죠. 기간. 오케이.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이런 뜻이죠. 기간 동안 some students eat. 어떤 학생들이 먹는다 이 말이죠. 어떤 학생들이 먹는다. A lot of snacks. 많은 과자를, 많은 간식 해도 되겠죠. Because they are stressed.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시험 during exam periods 동안 some students가 eat 하는데 뭘 eat 하냐면 a lot of snacks를 eat 한답니다. Because they are stressed.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그래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왜 스트레스가 만드는 걸까? Does stress make? 스트레스가 만드나? People, 누구를, 사람들을 feel hungry, 뭐 하도록? Hungry한 상태를 느끼도록, 배고픈 상태를 느끼도록 왜 만드는 걸까?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스트레스는 왜 People이 feel hungry 하도록 만드는 걸까? 자, 배고프면 막, 뭐, 아, 참, 스트레스 받으면 막, 아우, 뭐, 먹을 거 먹고 싶어, 막 이런 친구들 있죠. 왜 그런 걸까? 이유를 묻고 있고요. According to scientists.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our brain이 produces 하는데, what? 무엇을 produces 하냐? Endorphins를 produces 하는데, when we get stressed. 우리가 get stressed 했을 때. 그래서 과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our brain produces 우리의 뇌가 produce make하고 같은 뜻이죠. 뭐 makes 바꿔서 되죠. makes 만들어낸다. endorphin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해서 뭐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네요. endorphin들을 만들어낸다. when we get stressed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렇게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죠. 뭐얘 대신에 be 동사를 써도 똑같은 뜻입니다. When we are stressed, 우리가 스트레스를 여기도 있네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다란 뜻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명사로서 스트레스란 뜻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다란 뜻도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주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은 거니까 뭐 요런 뜻일 때 3단 변신 스트레스드 이렇게 규칙 변화하겠죠. 얘는 과거 시제니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세 번째 해석은 입장 밖에는 어떤 시니까 스트레스 받은 이란 뜻이죠. 스트레스 받은.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를 이렇게 쓰면 스트레스 받는다가 됐고 because가 묻었으니까 우리 그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인 거고요. 여기에 뭐 get 뒤에 어떤 시가 똑같다 했으니까 we get stressed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마찬가지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 형용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인데 이번에 when이 묻었으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according to scientists our brain produces endorphins when we get stressed. 그러니까 endorphins a kind of hormones가 produce stress 안 되죠? 아, reduce stress. 자, 요런 쉼표를 보고 요런 쉼표가 다뭐 쉼표가 다 똑같은 쉼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 그럽니다. 동격이란 거는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같은 거예요. 뭐 동격 잠깐 간단하게 예를 들면 This is my friend 쉼표하고 뭐 지호 뭐 이랬다 치자. 그러면 This is my friend 지호 여기에 쉼표가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예요 이런 거죠. 이죠 이거 뭐 This is my friend 지호 하면 저 친구를 소개하면서 친구의 이름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쪽은 내 친구 지호입니다. 그럼 요 쉼표가 하는 게 뭐냐? 여기 my friend하고 지호는 어떤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고 합니다. 동격 동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격의 쉼표에 여기 있는 쉼표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격을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하냐? 자, this is my friend 지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예요. 그래서 뭐뭐인 누구 이렇게 해석했죠? 뭐뭐인 뭐 이렇게 해석하죠. 내 친구인 지호,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 이렇게 하듯이. Okay. Endorphins, a kind of hormone, reduces stress.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a kind of hormone인 엔돌핀들이. 그래서, 호르몬의 일종인 엔돌핀들이 reduce. 뭐 한다? 감소시킨다. 오케이. Okay. 뭐, 암만 길어봤자 이거 데이죠, 데이. 그래서 엔돌핀이 감소시킨다. 이 동사의 주인이 엔돌핀즈고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 S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일종인 동격은 뭐뭐인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죠. 호르몬의 일종인 엔돌핀들이 리듀스한다, 감소시킨다. 무엇을? 스트레스를. 이번에 스트레스는 명사로 사용됐죠. 셀수 없는 명사죠. 오케이. 스트레스만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 스트레스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이런데 얘들은 동사의 입장 밖에는 어떤 시죠? 동사의 입장 밖에는 어떤 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레스하고 여기에 스트레스는 명사로서 사용했죠. 여기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니까 여기에 의문문 만드는 구조죠, 이 부분에. 그래서 단수 주어가 있고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여기에 스트레스가 만든다 였으면 스트레스 makes 여기 s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 묻는 말 만들려니까 여기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글에 잘 썼어요.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But they also make us feel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they. 자, 이거 해석해보면 그러나 그들이 또한 우리를 배고픔을 느끼도록 feel hungry 하도록 만든다 했는데요. 여기에 they는 그럼 뭐 이번에 뭐겠어요? 이게 스트레스 대신에 올 수는 없죠. 왜 스트레스가 못 되느냐? 스트레스는 암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를 썼는 게 스트레스 대신 올 수는 없고 이건 엔돌핀스 대신 왔죠. 그러니까 그러나 엔돌핀들이 또한 만드는데 누구를 만드냐? 우리를 만들죠. feel hungry 하도록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도록 엔돌핀들이 또한 뭐 하도록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심지어 뭐뭐 할 때도 이런 뜻이죠.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배고프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때에도, us가 feel hungry 하도록 엔돌핀들이 만든다. 여기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엔돌핀이 하는 두 가지 일을 해놨어요. 엔돌핀이 하는 두 가지. 엔돌핀은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데, 이건 좋은 점이죠. 그렇죠? 이건 good 포인트죠. 좋은 점. 하지만 bad 포인트가 있는데요. 단점이 있는데, bad 포인트는 뭐냐 하면, Endorphins also make us feel hungry. 또한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우리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예, 그래서 this kind of hunger is called emotional hunger.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is called 뭐 한다? 불린다.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죠? 세 번째 녀석이죠. 콜이 부르다인데 3분변신 콜, 콜드. called 이렇게 할 거고 이 녀석을 써야지 앞에 비 동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부르다. 그럼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니까 불렀다. 그럼 얘는 입장 밖에는 어떤 시니까 불리는 이란 뜻이겠죠. 불리는. 그럼 앞에 비 동사 붙이면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불린다. 뭐 이러한 종 this kind of hunger. 그리고 여기다가 hungry 쓰면 안 되는 건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될 자리죠, 명사. 여러분들이 답변들을 잘 썼던데. 오케이, 배고픈, 이러한 종류의 배고픈이 아니고, 이러한 종류의 어떤입니까? 이러한 종류의 어떤 것입니까? 것이 와야 될 자리죠. 다시 말해, 명사가 와야 될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다 헝그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이 부르겠어요? 불리겠어요? 배고픔이 뭘 부릅니까? 희한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불린다. emotional hunger. 어떤 뭐라고 불린다? 어떤 뭐? 감정적인 배고픔.
여기 형용사가 올 수밖에 없죠. 이모셔널, 뭐 여기 헝글이 오면 안 되겠죠. 여기 명사 자리니까. 이러한 종류의 헝거는, 이러한 종류의 헝거는 누가 만들어낸 헝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헝거? 그렇죠? 엔돌핀이 만들어낸 헝거죠. 엔돌핀에 의한 배고픔은 is called, 불린다. emotional hunger. 감정적 배고픔이라고. 실제 actual hunger가 아니고, actual hunger가 아니고, emotional hunger라고 불린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if we eat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만약 우리가 먹는다면, 감정적 배고픔 때문에, 감정적 배고픔 때문에 만약 먹는다면, 여기 메이는 메이의 여러 가지 뜻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뜻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걸 뭐 5월이란 뜻까지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5월이라 그러면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는 볼 리가 없고요. 자, 메이의 여러 가지 뜻은 뭐뭐 해도 된다라는 오해 뜻도 있고, 허락의 뜻도 있고, 뭐뭐일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 추측, 가능성, 추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추측이라고 더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추측의 뜻이니까 요렇게 해야 되겠지. 뭐 여기다가 뭐 5월달이라는 뜻까지 뭐하러 설명합니까? 뭐 이게 5월 아닌 건 너무 뻔한데, 5월이면 달 이름이기 때문에, 월 이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문자 써야 되는데, 이게 대문자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도 된다와 일지도 모른다 중에서 뭐가 일지도 모른다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허락이 아니고 추측으로 쓰겠습니다. 추측의 메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면 되는 거죠. 추측의 메이다라는 거나,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거나,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란 얘기입니다. 선생님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 뭔 소린지 잘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다 있네요. 만약 우리가 이모셔널 헝거 때문에 이탄다면, we may feel better. 우리가 더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나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추측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메이를 넣어서, 조동사 메이를 넣어서, 우리가 feel better 할지도 몰라. for a short time. 잠깐 동안만. 그러니까 이모셔널 헝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헝걸 때문에 뭐 하게 된다면, 엔돌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모셔널 헝걸을 원인으로 뭔가를 먹게 된다면, 우리가 잠깐 동안만,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죠.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이니까, 잠시 동안만 feel better 할지도 몰라. 벗이 아니라 다를 거 나오고 있죠. 잠깐 동안만 feel better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요 자연스럽죠, 이거 나오는 거.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 ache as a result. 이렇게 짜면 되겠네요. 자, be likely to는 may하고 똑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be likely to의 뜻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란 뜻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overeat 할지도 모르고 get a stomachache 할지도 모른다. overeat 과식하다죠. get a stomachache 복통을 얻게 되다라는 뜻이죠. 복통을 얻게 되다. 자, 여기에 get a stomachache하고 get stressed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이두개다 보면 얘는 get 뒤에 어떤 시 왔죠? get 뒤에 명사 왔죠, 얘는. get 뒤에 명사가 왔죠. 그럼 뭐가 있는 차이가 나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떠어떠하게 되어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be 동사, 여기 위니까, 여기 you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어요. we get stressed나 we are stressed나 조금 뭐, 어째, 뭐, 거의 똑같은 의미다. we are stressed의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지만, we are, 우린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느낌이고, we get stressed는 우리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이거나 이거나 전부 다 위에 뭐를 얘기하는 거, 상태를 표현한다는 점에는 똑같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하는 점에 똑같죠. 오케이. 근데 get 뒤에 무엇이 오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get 뒤에 명사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받게 되다, 얻게 되다, 이런 뜻이죠. 얻는다,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나 we are likely to overeat and get a stomachache. 우리는 과식할 것 같고, be likely to를 넣어서 과식할 것 같고, 그리고 복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거 추측의 뜻이죠. 가능성이죠. 메이로 바꿔 쓸수 있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로, 뭐의 결과로, 뭐의 결과로,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If we, because of emotional hunger 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동에 결과적으로. 이 뜻은 뭐 결과적으로란 뜻이죠. 요런 행동을 했을 때, emotional hunger 때문에 만약에 먹게 되는 이러한 짓을 하게 된다면, 요거 조금 고급진 설명 해드릴까요? As a result of eating because of emotional hunger. 이런 설명 어디 가서 잘 해주는 선생님 잘 없습니다. As a result of eating because of eating hunger. 요런 말을 집어넣을 result 뒤에 요런 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것의 결과로서,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죠. 결과로서. As a result of eating because of emotional hunger. 감정적인 배고픔 때문에 먹는 결과로서, overeat 하게 되거나 또는, 그리고 또 get a stomachache, 복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next time before having a snack, ask yourself, am I really hungry? Or, 여기도 쌍따옴표 있어야 되겠죠. Or, is this just emotional hunger? 아, 여기 쌍따옴표 없어도 되겠네. 쭉 이어지는 말이네요. 오케이, 그러므로 그렇죠. So 앞에 뭐 원인이 나오고 So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거 지금까지 내가 쭉 설명했으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Next time having a snack. 다음번에 뭐 하게 될 때? 간식 먹는 것 하기 전에. 이거, 눈이 아니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간식 먹기 전에. 다음번에, before having a snack. 간식 먹기 전에, ask yourself. 네 자신에게 질문해라. 이거 좀 고급진 말로 자문하라. 자문하시오. 스스로 자자에 물을 문자죠. 자문하시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오. Am I really hungry? 내가 정말 배고픈 건가? Or is it just emotional hunger?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배고픔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 해서 during 어떤 것 동안이죠. 정확하게 것 동안. during 뒤에 어떤 것이 온다. period 기간. during exam periods 시험 기간 동안이죠. because they are stressed. 학생들 대신 왔죠. Because some students are stressed. 그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Because 뒤에는 이렇게 누가 뭐뭐 한다가 오죠. Because 뒤에는 누가 뭐뭐 한다가 오고요. Because 뒤에 그냥 어떤 것만 떨렁 놔두면 안 돼.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좀 다른 걸 써야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make a 동사 원형이죠. make a do는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란 뜻이죠. 누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단데, 또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들다. People이 feel hungry 하도록 만들다. Produce endorphins. 엔돌핀을 생성하다. Get stressed. get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다. 스트레스 받게 되다. 또 요런 느낌인 거죠. be stressed 하면 스트레스 계속 받아 있는 요런 느낌이고. get stressed 하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 a kind of hormone. 친절한 호르몬인 리는 없죠. 네, 종류란 뜻이죠. 종류. 그래서 여기 같은 말 sort나 type 이런 것들 sort type 이런 것들 종류란 뜻으로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이다. hungry는 자, 이것도 쓸 쓰라고 그랬더니 뭐 이상한 거 해놨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답게 뜻을 쓰면 되겠죠. 이거 배고픈이죠. 배고픈. hunger는 명사니까 배고픔. 굶주림 이러면 되겠죠. This kind of hunger. 이러한 종류의 굶주림, 배고픔, be called. 이거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이거는 부르다, 너 불렀다, 이런 거 아니고, 불린다죠, 이건. 불린다. 앞에는 보통 어떤 사물, 뭐, this kind of hormone is called endorphin이었나요? 본문에 그런 거 나오죠. 이러한 종류의 호르몬은 엔돌핀이라고 부릅니다. 호르몬이 부르겠습니까? 불리겠습니까?
이런 거 중요합니다. B 플러스 세 번째 녀석, P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B 플러스 PP는 뭐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당한다. 뭐, be made, 이런 거 있겠죠. be made, 이러면 만들어진다겠죠. be asked.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는 거겠죠. 질문하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질문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쓸 텐데,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른다라는 표현은 이거나 또는 두 번째여서 불렀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부른다가 아니고, 불린다 하고 싶으면 be called 이런 식으로, be 플러스 입장밖에 어떠시 써야 되겠죠. 이거를 뭐 부른다 이렇게 쓰면 대단히 곤란합니다.